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모두 다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밖에 있게 돼요.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그분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시면 되지 나는 또 왜 그분 안에 가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상호 내주 서로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자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내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말리워져서 가지가 불에 던져지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점점 더 목마르고 점점 더 위선적이 되고 점점 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쫓으려고만 애썼지 그 안에 쑥 들어가는 일을 그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속사람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내 육신의 충동,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번연히 날마다 그 싸움에서 내가 패하거나 가끔가다 이긴 채 하는 그런 위선을 나 자신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니 하나님 하루 이틀 믿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3대 4대 모태 신앙인이 아니에요. 40대 50대 모태 신앙인이에요. 평생 하나님 속에 태어나고 평생 하나님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정작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가식적인 삶으로 점점 내가 치닫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 바울의 고백이 아이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종교적인 사람, 이방인들의 신앙, 그 모든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본성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오다가 8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예수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구나. 그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법률적인 용어예요.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고소나 고발에 시달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네가 크리스찬 맞냐? 너 그런 짓을 하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냐? 너 어제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너 오늘 아침에도 올 때 신호위반했지? 너 불법 주차하고 왔지? 하루 종일 우리를 이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알이 사방에서 날아다닐 때 총알을 손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우리가 그 불화살을 다 어떻게 막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참호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참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날아다니는 총알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 비난의 화살, 그 음의 화살, 시기의 화살, 질투의 화살 이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 성령 안으로 뛰어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기자 시절을 생각을 했어요. 기자증을 하나 받았어요. MBC 사원증이죠. 그 기자증을 하나 받고는 경찰서를 나가서 취재를 해오라 이렇게 경찰서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경찰만 보면 쫄렸는데 아니 그 증이 뭔데 그 증 하나 있으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25개 경찰서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돌아가요.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MBC 안에 있고 MBC 사원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나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여러분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게 사원증 하나 주는 것처럼 말이지 그 비표 하나 달았더니 이게 삶이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차를 운전할 때도 경찰에 대해 숨어있나 어디서 나를 또 불심 검문하려나 멀리서 다가오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그 증을 하나 가졌더니 올 테면 와라 와서는 또 저한테 이거 증을 보여주면 경례하고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가요. 이 신앙이란 놀랍게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아는 삶이고 그분이 나한테 주신 놀라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항상 알기 때문에 이걸 늘 끄집어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고소할 때마다 그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